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스마트폰으로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 또 습도를 제어하고 물까지 줄수 있는 스마트팜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스마트팜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가 유일하게 충남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누르자 수조에 연결된 관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온실하우스 모형의 내부 온도가 조절되고 환풍기도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농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교실에서 원격으로 편리하게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간편하고 손도 덜 가고 더 몸도 덜 힘들고 컴퓨터로 해서 배우는 게 머리에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키우는 것도 실제로 뭐 자기가 체험 농장 이런 데뭐 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오이도 따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도 해보고 하면서 많이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농업 시설입니다.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삼성전자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제일고에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중앙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에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팜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8개 있는데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연암대 이런 데와 함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히 스마트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 인재를 키우려는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